안동의 정신병원에 근무하는 30대 남자 직원이 하룻밤새 입원 중인 여성 환자 3명을 잇따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피해 여성 가운데 한 명은 괴로워하다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밤 11시를 넘긴 시각, 병동 복도 끝에 직원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왼쪽 병실로 들어갑니다. 5분 뒤쯤 건너방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이번엔 앞병실로 향하더니 한참 동안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듯 밤새 여성 병동을 누비던 이 병원의 시설과 직원 30살 전모 씨는 지적장애 환자 등 2명을 성폭행하고 알코올 중독 환자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약을 먹고 자는데 어느 시대 기사가 올라와가지고 뭐 자기 막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막 키스를 하고 막 밑에도 손을 넣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전 씨는 보일러 점검차 병동에 들렸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밤이 늦었으니까 얘 이야기는 바닥을 이렇게 짚으면서 이렇게 온도 체크를 하기만 했다. 나는 이야기만 했다. 병원은 성폭행이 있었던 다음 날 해당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지만 경찰 신고는 없었고 해당 직원은 같은 재단의 다른 요양원으로 자리를 옮겨 3개월을 더 근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 여성 중한 명인 36살 김모 씨는 퇴원 후 괴로움을 호소하다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습니다. 죽고 싶다 며칠 못살것 같아. 그런 식으로 아픈 사람 치료를 보냈는데 더더 악화되거나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됐는데. 경찰은 인지 능력이 흐린 정신병 환자나 알코올 중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